90년대 부산의 엄친아 허구현 야구를 만나다. 부채는 부산 대신 초등학교인데 그 학교가 야구를 제일 잘하는 학교예요. 교장 선생님이 조례 시간에 각 반에서 한 명씩 나와서 테스트를 받아라 그랬어요. 5, 6학년에. 저는 5학년이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제가 운동을 제일 잘하니까 야 후이 니 나가서 그냥 장난삼아 테스트 받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받았어요. 근데 못 쳤는데 잘 쳤어요. 계속 하니까 이 감독님이 잘 쳤다는 건 홈런 쳤다는 겁니까? 홈런을 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감독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날부터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교장, 교감, 야구 감독이 들어누웠어요. 야구 시켜라. 아 부모님한테? 아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이 넘어서 이렇게 집에서 들어누웠다고 이렇게? 예. 제가 자랑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아니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믿음이 영. 예. 안 물어보 지금 부산에 그 자료 뭐 아니 부산 알 수 있습니까? 부산 지금 부산 방송이라고 KNN 예. 야구 회사는 이성덕 해설위원이 있어요. 이성덕 예. 해설위원. 이성덕 해설위원의 삼촌이에요 그분이. 그 감독이 초등학교 감독이. 아니 그 어디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니까 그분을 이성덕 해설위원에게 물으면 다 알아. 이성덕 해설위원이 얘보다 미치거든요. 근데 그 삼촌 얘기를 다 해줬을 거예요. 아, 증거는 뭐 없지 않습니까? 아, 있지. 데이터가 다 있지. 그럼 그 삼촌분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성덕 해설위원의 삼촌을 찾아가라. 근데 돌아가셨다. 이성덕 해설위원에 물으면 다 얘기해 줄게. 이성덕 해설위원께서 알고 있을 거예요. 서울에도 올라와요, 중계하러. 각 물어보세요. 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는. 그거는 예. 내가 전화번호 안 줘, 알게 드릴게. 아, 저놈이 들어서 그 학교 앞에 약 파는 아저씨 있잖아. 듣기만 하면 뭐, 일단 이게 되니까. 그게, 예, 예. 그게 제 운명을 바꿔놓은 건데요. 또, 시키자마자 제가 우승팀에 4번 타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국 우승을 했는데, 그게 4번. 아니, 부산 시내에서 우승을 했는데. 네. 바로 왕이 제가 4번 타자를 했어요. 6학년 형들 두고? 두고. 그래가지고. 왜요? 또 잘하니까 그랬겠죠. 4번 타자 그냥 시키는 게 아닙니까? 그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4번 타자 했다고? 아, 있죠. 그 기록하면 다 있고 대신 부산 대신 초등학교 값이 그 다시 우승 트로피 있고 다 있어요. 그 학교 찾아가 친구들인데 물어보면 다 알아요. 친구 누구? 친구 많죠. 뭐 소개 아무나 해줄게. 그 양심적인 친구들 많으니까 물으면은 아니 지금 허구현 해설위원께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허구현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과거의 여행을 따라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취미삼아 아 그러니까 재미삼아 해봐라 했는데 첫 타석에 홈런을 치고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 집이 부산 공술운동장 옆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축구 야구를 전 게임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좀 발달돼 있는데 계속 봤으니까 깨등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대로 다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그러다고 어떤 분들이 막 어린애를 골프를 시키겠다고 막 그 하는데 그건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골프를 시키려면 타이거 우즈처럼 나자말자 아버지가 골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나자말자 골프 봤잖아요. 그 앞에서 일부러 퍼팅 아버지가 하고 골프 스윙을 했잖아요. 그러면 애가 보잖아요. 보면서 그게 모르게 들어 거기에서 영재가 나오는 거지 좀 이따가 이제 막 가해수 마시키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허균 해설위원께서도 야구장 근처에 살았던 것이 그렇죠. 야구인이 되기 위한 지금 큰 저는, 계기가 된 거네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야구 안 하고 축구했으면 더 잘했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Yeah. 제가 왜냐면 아니 제가 이게 걸음이 빨랐고 회복 지는 게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걸음이 빨랐어요. 체격적으로 뭐 축구가 더 좋았을지 모르죠. 그럼 환경적인 것도 참 얘기 들어보듯 진짜 예 맞아요. 어 책에 보니까 그런 건 오더라고요. 뭐 빌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대학 연구소 옆에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연구하는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시대적으로 이제. 예. 허구현 해설위원께서도 옆에 마침 그것도 야구장 옆에서 네. 그래서 야구를 제가 하게 됐고 공부는요?